지금부터 일부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전 축하 공연 첫 팀은요, NDN 방송 동아리 서지현 뮤직 아카데미 장구 난타 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리
네, 와, 정말 화려하고 아주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장구 난타 공연이었습니다. NDM 방송이 정말 다양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대단한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동아리 팀으로 뮤직 아카데미까지 있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인터넷 영상 매체네요, 정말. 네, 첫 번째 공연을 이렇게 아주 뜨거운 난타 공연으로 첫 번째 공연의 막을 열었고요. 이제 두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공연 팀도 NDN 방송 동아리 팀입니다.
선비들이 기방에서 중몰이, 자진몰이 섞어가며 아주 즐겁게 추는 춤이죠. 한량무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아서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비들의 기방에서 중몰이, 자진몰이 섞어가며 즐겁게 추는 춤, 한량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연은 잔잔한 한국의 아주 고풍스러운 매력을 담은 한량무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공연을 보실 차례인데요. 세 번째 공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번에 무대를 화사하게 밝혀주실 무대인데요. 가요제는 물론이고 KBS 전국 노래자랑 총 7회 출연하시고 또 입상을 한 부천의 소녀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실 부천의 자랑 트로트 여신 장미소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딸 신인 트로트 가수 장미소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사동부 사람 괜찮았나요? 괜찮았으면 노래 끝나면 이 멘트가 나와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부천의 축제라는 축제는 다 휩쓸었던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오늘의 또 주인공 NDM 방송과 또 정진호 회장님 취임식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딱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 곡은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신곡이 그대는 내 남자라는 곡이에요.
장미소의 그대는 내 남자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안 추워요? 네, 안 추습니다. 네, 네, 그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자, 손이 놀고 계신 분들만 박수. 아, 연말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고 메기도 한철입니다. 제가 12월에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있어서 근데 다행히도 오늘 엑스레이 촬영이었는데 잘 나왔네요. 네. 아주 건강하게 뼈가 이상 없이 잘 붙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음식 전에 공연 많이 하는 행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이 최하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도한 식욕은 조금 약간 억제해 주시고 공연 보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풍물팀들 준비가 다 됐으면 사인을 좀 주세요. 네. 네, 공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풍물팀 공연은요, 방송국 행사도 싹 다 취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확실해요? 정말로 방송국에 있었는데 오늘 네. 행사가 별로 없었어. 그 중에서도 취소를 하고 오실 만큼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네, 왜 이분들이 방송국 행사를 취소하고 왔을까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풍물밴드의 이 팀의 리더분께서 바로 오늘 취임하시는
정진우 신임 회장님의 사위십니다. 네, 누구시죠, 리더님? 네, 아 여기에요? 네. 아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이분이 사위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님의 안목을 죄송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같네. 네, 그래. 어, 이 세 명 중엔 그래도 사이가 제일 나요. 네, 제일 낫습니다. 잘하셨어요. 따님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아 그래서 그렇지.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는 내 돈도 내 돈이고 장인의 재산도 내 돈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이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정진우 회장님께서는 이제 재산도 좀 있으시고 빌딩도 몇 채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다 확인해 보셨지만은 사위가 1순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방송 행사 잘 빵꾸냈어요. 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네, 네 그래요? 아주 탁월한 네.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JTBC 풍류대장의 그 풍물밴드. 네. 유명한 밴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하셔서 탑6로 결승에 진출하신 팀이세요. 결승? 네, 야. 결승.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조직이 뭐냐면 조기축구회가 전국에 6,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그 6,500개를 능가하는 풍물밴드 조직이 7,000개가 있어요. 그중에 6위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한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네. 돈은 안 내고 오셨죠? 그러니까 음식 많이 드시고 공연 많이 보시는 순간에 여러분들 오늘 땡 잡은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공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연 갑니다. 야 여러분 박수! 나이스! 박수! 슛! 좋다! 헬스가 부천! 헬스가 좋다! 헬스고 잘시고 부천시 헛되시고 저되시고 좋으시고 헬스고 잘시고 부천시 헛되시고 저되시고 좋으시고 경상도 산세는 산들이 웅장해 좋으시고 경기 충청 산들이 순순해 좋으시고 전라도 산세는 산들이 좋게 좋으시고 강원 제주 산들이 높아 좋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악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NDN 개국 14주년 축하자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축하자리에 걸맞게 얼씨구 좋다로 첫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어서 연말이 되었는데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라고 다음 곡 달타령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그대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네, 아 앵컬이 안 나와서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성현 씨 한 말씀 하시죠. 네,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양반 분만 모셨나 봐요. 아주 점잖으시고 오늘 저희가 공연하는데 박수도 하나도 안 쳐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분들만. 힘차게 박수 쳐주시는 분들만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지금 부천에 와서 이제 장인 어른하고 연이 돼가지고 살게 된 것도 거의 한 12년. 근데 제가 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만났던 부모님들이셔가지고 거의 지금 횟수로 치면 한 22년, 3년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를 사위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진우 신임 회장님 취임식을 겸해서 개국 14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저희 이상팀의 마지막 곡 자존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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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통통 도동 동도 도동 동로 동통 다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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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공공 공창 다공짜공 통통 땅공 앵콜이 나와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신난다. 사위는 오늘 땡 떴습니다. 네. 네, 풍물밴드 이름이 이상이잖아요. 네. 정말 기대 이상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회장님 공연팀도 있지만 사회자도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주시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자기의 정말 좋은 진이 있다는 것을 가끔가다 늦어요. 풍물밴드는 하고 가잖아요. 저희는 이따 9시 반까지 있어요. 네. 혹시 남는 봉투 있으면 보내주셔도 안 되면 계좌번호를 어떻게 대답이 없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NDN 방송 운영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및 개국 14주년 기념식 이 본식이 드디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다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아니면 전원을 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준비가 되셨겠죠? 자,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멘트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진동으로 하든지 소리 내든지 뭐 카톡으로 하든지 네, 자유광입으로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밖에 계시는 분들 지금 식사시간 아닙니다.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DN 방송이 걸어온 발자취를 감상하실 시간이죠. NDN 방송 히스토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중점 전달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이웃을 향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지만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소통의 끈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NDN 방송인 그 매개체로서 앞으로도 도내 곳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NDN 방송에 눈부신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엔디엔 방송이 부천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벌써 14년이 됐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고 지역 방송이 커나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문화가 공존해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께서 좋은 정보 그리고 많은 선거 많이 해주시고요.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지성 경기도의 뉴스 소식을 늘 항상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정문진 엔딩 국전 시민들의 알고 싶은 소식 또 궁금한 소식 또 시민을 앞서가는 그런 소식들을 늘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엔딩 뉴스가 있어서 우리 국전이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엔딩 파이팅! 자 이제 오정 주민이 되었고요. 달래도 신고기를 맞이해서 진달래 나무 심으러 왔습니다. 네, 엔드의 방송 이 운영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무 많이 심으네요. 오늘 많이 오셨어요. 네,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나무 드시고 진짜 멋집니다. 엔드의 방송 개국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이동국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부천에 언론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 신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푸르고 또 우리 진달래 등산이 더 아름답고 꽃피는 부천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엔디엔 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엔디엔 방송 14주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역의 전국 방송 엔디엔 방송 축하드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장성까지 하는 것은 유일한 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우리 이건복 대표님, 부천의 언론의 산증인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부천의 구석구석에 어려운 사람의 삶을 전달해주고 또 기쁜 일 전달해주고 좋은 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까? 엔디엔 방송 운영위원회 4대 정진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엔디엔 방송 개국 14주년을 부천 시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들이 다른 중앙위원 영상매체에서 볼 수 없는 지역의 소소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일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담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엔디엔 방송이 우리들의 따뜻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개국 엔디엔 방송 우리 부천 지역에 많은 분들 찾아가면서 또 대기하고 네, 엔디엔 방송 개국 14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단을 알았을 때 의사로 가면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같이 엄마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새로운 창작 세계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첫 번째로 유발을 시켜서 가장 우등이 되시고 모든 측면의 성품이나 인내심이나 또 이 분야를 굉장히 자긍심이 높으시고
거기는 저 우리 할아버지가 집신 양반을 했어. 또 금리하고 네. 그러니까 차곡차곡 제가 쌓아서 또 이쪽에 차곡차곡 넘겼고 그래. 그런 과정이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세계학과에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로 기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좀 이렇게 못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계속 이제 이런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또 이 우리 부처는 또 늘 그런 쪽을 갖고서 청명하고 더운 환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한테 불러주거든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활기차고 멋진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심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진단에 잘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자기 주제에 공수하고 마을로 서울 위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을 야유를 이 운영위원 50년에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엔텔 방송 화이팅! 끝났나요? 예, 여러분 빨리 박수를 쳐주세요. 그 히스토리 동영상 처음에 나갔고 두 번째 인사드리신 경기도의 염정현 의장은 저랑 초등학교 때 제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해서 너 오니? 그랬더니 온대요. 그랬더니 안 오고 이걸 보냈네요. 자, 쉽게 말이야. 옛날에 말을 잘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잘했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앞에 누가 써줘서 그걸 읽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제 깃발이 입장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NDN 방송 깃발 입장이 있겠습니다. NDN 깃발 입장! 네, 정명환 윤리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지금부터 2023년도 NDN 방송 운영위원회장 이침식 우리 태국식 사라지년 이념식 대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에 띄운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태극기 입장. 국회대 경례. 태극기는 그렇게 있어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반지에 맞춰서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내일 저 등록하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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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법에
여지껏 나고 있어요. 부천시 체육회 송수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여기 공주부 동문들이 오셨는데요. 자, 먼저 미래의 지각 국내 박사 2호 손양 박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동기입니다. 정종과 우리 대표님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김성구 우리 대표님 오셨고요. 예, 전상호 우리 대표님. 김계주 우리 교수님. 홍성구 우리 선배님 오셨고요. 예, 차례도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쪽은 우리 방송 운영위원이신데요. 예. 또 저기 이상준 전 시의원님 오셨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부천 국민의힘 또 우리 방송 운영위원 하시고요. 소정님 우리, 예. 중앙의 후원의 부의장님이시죠.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마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까 보셨는데. 예,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영기획사 우리 이신찬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언론 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부천 1구의 이하영 우리 대기장님 어디 계신가요? 보셨는데. 아까, 예, 예. 가셨나요? 예. 자, 우리 장애인 문화신문의 이인재 대표님 오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부천경제신문의 최찬영 우리 대표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IBS 뉴스의 우리 개경석 우리 대표 기자님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동료 기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영남야구의 지영무 오셨습니다. 예. 자, 영남야구의 회장이신 아까 오셨던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문희 회장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지영무의 대표님도 오셨죠? 지영무. 예,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인데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요? 축의금 많이 내고 오셨던데 고맙습니다. 전 천도한테 선임행정관 이동국 이동식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부천시 의회에서 이선계님 오셨습니다. 예, 부천 다 가셨어요? 자, 지금 뭐 바쁘니까요. 자, 우리 공경구 푸른안전사업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원우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구 장원우님 오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일 상무 정부와 봉사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선 장원우님 오셨습니다. 예, 네, 의원님이십니다. 자, 우리 저 멀리서 서울 강남에서 오셨죠? 우리 이은규, 예,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중에요, 우리 뉴시스 기자이셨던 유영민 뉴스 토마토 PD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천문화예술협회 회장이신 박수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트리면 되네요. 무대에서는요, 이 내빈 인사를 잘해야 돼요. 왜 안 하면 나중에 뒤지거나 합니다. 예. 월드빌리 우리 박광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우,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우리 저 정경배 우리 오성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내비수기를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빠트리는 건 혹시인가요? 손 들어보세요. 저! 아, 우리 저 내기병장 우리 이상원 선배님은요 저하고 좀
성경학인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구이신 분을 무료로 봉사해 주러 왔습니다. 맞죠? 주차비는 줘야죠. 네, 주차비는 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조금 남았습니다. 예. 확인하고요. 자, 다행히 우리 박희생 장님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영남과학의 사무총장 서정열님도 오셨어요? 예. 자, 2호의 유문자 김경수 서수국 선생님 서미관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조용히 하고요. 자, 이거 좀 더 빠진 분이 계시면 제가 추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버리게요? 일어나서 누구? 안 보여. 누구야? 빨리 얘기해. 예. 아, 예. 영남의 우리 김정아 장님. 예, 빨리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왜 그쪽에 계셔요? 아, 예.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이문희 이장은 전 이장이고 김정아 이장은 현 이장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번호 주세요. 저 죄송한 마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또 소개 마치고요. 아, 우리 운영 의원의 회원들하고 저기는 우리 정기호 회장님께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호 회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나오세요. 네. 정기호 회장님이 또 오늘 리뷰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인들, 회의원들도 소개해 드리고요. 자, 어서 나오십시오. 아니, 저 오신 분은 자기가 다 소개해놓고 나는 이제 하라, 어떻게 하라. 네. 근데 정말로 오늘 이 행사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좋은 말씀 다 하셨고 또 좋은 분 다 소개했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회장님, 우리 분명히 이 들으시기 위해서 전부 일어나. 자, 예. 자, 우리 저희 조성명 이대회장님, 박기란 초대회장님, 윤현장님, 우리 운영위원들 전부 일어나세요.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자, 우리 운영위원들이 지금 53명인데요. 오늘 45명 참석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운영위원들이 빵빵한 우리 운영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 소개 마치고요. 추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목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 좀 네, 인사 좀 나중에 하시고 네, 그래요. 네. 제가 올해로 방송 43년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한 43년을 봤는데 이런 행사에 가서 아마 오늘 저랑 똑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네비 소개할 때 정말 길게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를 듣고 아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주 젊으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소개를 듣고 대한민국에 참 직책이 많다. 인구는 5,500만 명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복싱 경기를 하러 갔어요. 한국에서 갔는데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면 소개를 합니다. 링아웃을 하나 딱 그러고 오늘처럼 네빈 소개를 하는데 네빈 일어서 경례 그리고 세컨아웃 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개도 중요하지만 오실 분들이 아 다음에 내가 이 행사는 꼭 와야지 네. 이걸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MDM 방송 연혁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혁 보고는 임동수 수석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엔디엔 방송 노력 보고를 드리게 된 엔디엔 방송 운영위원회 수석 회장 임동수 인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신 바와 같이 엔디엔 방송은 우리 수도권 최초의 영상 매체로 운영되는 언론입니다. 이 엔디엔이라는 약칭은 뉴스 앤 다큐 네트워크, 그래서 NDN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합보고는 한 프레스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DN 방송의 연역을 보면 2009년 6월 국내 최초로 전국 인터넷 방송인 헌TV 부천 방송 부천 지구를 개입하여 이공복 대표께서 부천 지구장을 총괄하게 맡아오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8월 우리 뉴스앤다큐TV 경기 방송으로 제업을 변경하여 독보적인 영상 방송 매체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2010년 11월 뉴스앤다큐TV 경기방송 개국 2주년 기념식을 정규예술고 대강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또 치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2013년 3월에는 희망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서 창간호 5,000부를 발행하였고 특별히 2013년 6월에는 좀 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수도권 최초로 민지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라는 고시원 학교 2부작을 제작하고 부천희망재단과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 약 130여만 원을 주인공에게 전달하여 우리 뉴스앤다큐TV 제호에 맞는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이라는 그 슬로건,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모범적인 언론 매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우리가 방송 운영 명예가 정식 결성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NDN 방송을 본다고 하면 2019년 7월에는 제3대 백현수 회장님이 취임하셨고 아울러서 개국 10주년 개명식이 승리하게 치러졌습니다. 2020년 1월에는 NDN 방송의 그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사업부에서 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2021년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1년 작년이죠. 2022년에는 유튜브 생중계와 선거 기획 및 영상 제작을 하였고 마침내 금년 2023년 올해 3월부터는 저희 NDN 방송이 생방송 라이브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로부터 수도권 유일하게 실시간 생중계 방송 매체로 자리 잡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NDN 방송에 대해서 연역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잠시 우리 NDN 방송 운영위원회의 연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NDN 방송은 2015년 실용역 30여명으로 NDN 방송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박규란 첫 회장님의 리더십을 탄다는 모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이대 회장님께서도 힘들 때 리더십을 발휘하여 골프회도 만들고 이런들 결속을 다시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백현수 회장님 3대 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간이나 긴 시간 우리 NDN 방송위원회에 기틀을 만드시고 또 탄탄하게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활발하게 회장직을 정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NDN 방송은 오늘 백 회장님이 직접 전달해드릴 그런 불이웃돕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봉사헌금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동안 매년마다 그러한 봉사활동과 소외된 불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우리 NDN 방송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NDN 방송 연합과 운영위원회 연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비 소개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국민의힘 대비를 맡고 계시는 우리 부천시의 장성철 의원님, 예, 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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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도 좀 일찍 일찍 오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행사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진행되는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처들의 손은 국회의원께서 여러분께 양해를 받고 축사를 먼저 해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복 대표님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복 대표님은 첫 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저희가 이제 13년 됐으니까 쭉 지켜봤는데 한 해나 빠뜨리고 이경복 대표를 지켜봤습니다. 엔데인 방송이 큰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대단히 많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현수 회장님은 1년 맡으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4년간 맡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진호 회장이 맡으셨으니까 정진호 회장은 우리 부천사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 뛰어난 경영가이기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NDN 방송을 전국 방송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복 대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친밀한 분입니다. 방송도 잘 하셨지만 지금 기사진 보십시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커져 나왔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20회쯤 되면은 전국 방송으로 서서 대한민국 전체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송인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6시부터 왔는데 지금 7시 반이 됐습니다. 7시에 제가 행사가 하나 있는데 넘겨놓고 이거 끝나면 바로 가겠는데 꼭 축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복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지만은 언론인으로서 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건복 대표 혼자서는 못합니다. 우리 부천사회를 발전시키려면은 57명의 운영위원이 계신다는데 57명 모두가 손을 더 잡고 앞으로 더 많은 100명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 나가면은 이 NDN 방송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국 방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전국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이건복 대표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얼마나 NDN 방송을 키우려고 각오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NDN 방송이 부천 방송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방송이 되길 기대하면서 꼭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함께해서 NDN 방송을 전국 방송으로 만들어내십시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NDN 방송은 대한민국 최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공정, 그 다음에 신속한 보도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또 혹시 서른이 엄만 일찍 해주고 보내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 같아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먼저 가실 분 한 분은 해드릴 수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해 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수고하신 백현수 회장님께 공로 배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수 회장님, 네,
자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수여는 이건복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도우미 올라오시고요. 공로패 회장 백현수. 귀하께서는 본회 회장으로서 NDN 방송 운영위원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는 물론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봉사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NDN 방송 운영위원회 일동.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기란 초대 회장님과 조성영 2대 회장님께 공로패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여는 백현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현수 회장님께서 네. 올라오셔서 다음 분들께 네. 네, 공로패 수여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도우미 올라오시고요. 네, 두 분 마주 보시고 네, 그윽한 눈빛으로 자, 공로패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초대 회장 박길완. 귀하께서는 NDN 방송운영위원회의 초대 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인화단결과 본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셨기에 모든 회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NDN 방송운영위원회 회장 백현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꽃다발을 부둥켜 안고 앞에 봐주세요. 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 백현수 회장님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시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로패 2대 회장 조성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네, 조금 웃어주세요. 네, 자, 이어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옥구, 재무국장 이나현, 사무국장 이명주. 감사패 전달은 백근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전달을 받으실 때 위쪽에 너무 밝아서 얼굴이 잘 안 나오셔서요, 아래쪽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총무국장 이옥구. 귀하께서는 본회 총무국장으로서 NDN 방송운영위원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는 물론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봉사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NDN 방송운영위원회 회장 백현수. 네, 부상으로 황금 열쇠가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패 재무국장 이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패 사무국장 이명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전 회장님이신 백현수 회장님의 임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수 회장님. 네. 네, 그동안 NDN 방송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NDN 방송 운영위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 외빈 여러분, 오늘 날씨도 굳고 또 1년 중에 가장 바쁜 이 시기에 이 취임식과 또 14주년 기념식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4년 전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딱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NDN 방송이 그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좀 방송 품질을 좀 높이고자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NDN 방송 운영위원회가 소외계층을 돌보는, 나눔을 행사하는,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 그 목표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얻게 된 이유는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슴 벅찹니다. 우리는 매번 정기 모임 때 80% 이상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향기내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십시일반 저희가 한 500만 원 돈을 또 걷어서 성금을 드렸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부천 무료급식소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외부모들, 그러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탈북민 또 소외계층의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나누는 꾸준한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골프 동아리 또 등산 동아리 그리고 댄스, 음악 동아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도 잘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잘 넘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NDN 회원 운영위원분들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작한 나눔을 행사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4대 정진우 회장님께서는 참 수십 년 동안 나눔과 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NDN 방송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눔의 초석을 놓았던 그 나눔의 행사를 더 크게 꾸준히 이어가기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백현수 회장님 감동입니다. 다음에는 눈물을 조금 섞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로마의 훌륭한 격언이 있죠. 이 임사는 짧게, 후원은 길게. 네, 이게 감동이 깁니다. 네. 자, 이어서 백현수 회장님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복 대표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네, 임기 동안 NDN 방송 운영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정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셨고 이제 임기를 마치시면서는 발전 기금까지 남기고 가십니다. 다시 한번 백현수 회장님께 정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DM 방송지원금 금 500만원 MDM 방송운영위원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사랑 나눔 후원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단체는 자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향기내 무료 급식소 부천 무료 급식소 전달은 백현수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기내 무료 급식소는 김명호 이대 회장님께서 예,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전달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예. 네, 나오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향기내 무료급 빅소 네. 1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부천 무료급 빅소 윤진경 회장님. 네. 윤진경 회장님. 네. 네, 윤진경 회장님께서도 향기내 무료급 빅소 네, 부천 무료급 빅소에 1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찍으시죠. 예, 같이 세 분 같이 찍겠습니다. 네. 네, 역시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하는 이 NDN 방송인데요. 정말 이 사랑 나눔까지도 확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대표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우리 신유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전달은 백현수 직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표 회장 정진우 귀하께서는 NDN 방송운영위원회의 정관 규정에 의거 회장으로 추대되셨으므로 이를 기념코저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NDN 방송운영회 운영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깃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이임하시는 백현수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는 정진우 회장님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을 흔드실 때 발전을 기원하는 정말 우렁차고 힘찬 함성과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백현수 회장님, 예, 네. 자, 깃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전달해주세요. 전달해주시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회장님께서 네. 여러분 박수 좀 크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정진우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NDN 전국방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일 잘해주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간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저기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장학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격 있는 명문단체 NDN 방송위원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정진우 인사 올립니다. 날씨도 구질고 12월에 각종 모임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에
우선 찾아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고르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으나 앞에서 이거 뭐 대표님께 대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NDN 방송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언론사의 역할을 정말 품격 있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에 제가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회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도 봉사를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지만은 이건복 대표는 본인이 어려움보다도 주변의 어려운 것을 잘 살핀 일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과 성실함을 14년이 지난 지금 NDN 방송 후 번영이 되었다고 자부심합니다. 아울러 우리 NDN 방송 운영위원께서도 끝까지 NDN 방송이 운영에 함께 있어 어려움이 뒷받침이 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특히 백현수 회장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구하고 4년 동안 열정적으로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침묵을 담아여 운영을 위해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백현수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또한 저는 전임 회장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60명의 멋진 운영 회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과 내빈 여러분, 지역에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NDN 방송은 차원이 다른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언론기관으로서 소외 계층을 위하고 자발적인 봉사를 칭송하며 주변에 동기부를 주므로써 봉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해 장학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자발적인 봉사를 맡은 일에 저희 임기 동안 신을 기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취임식에 오신 예빈 여러분들과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기운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시고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빈과 회원 여러분, 2023년도 달력도 반장 남았습니다. 못다한 일들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리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취임 축하 꽃다발 드려야 하죠. 네, 취임 축하 꽃다발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좀 주세요. 네, 가운데 네 가운데로 오시고 네. 다음은 취임사 할 때 단상에다가 물컵을 좀 갖다 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발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네. 물을 찍어서. 자, 들어오십시오. 꽃다발 들어오세요. 꽃다발, 예, 예. 같이 좀 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꽃다발이 많으면은 사진이 또 예쁘게 잘 나오니까요.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아이고, 계시네요. 아이고, 손자들이 왔네요. 예, 손자들이 왔어요. 예. 그래요. 예. 아, 아까 공연했던 사위. 네. 야, 사위가 신경 많이 쓰네. 아, 네. 그렇죠. 장인어른 재산은 앞으로 사위한테 가는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189석, 169석이면 되니까 사위도 자식이다 뭐 이렇게 가면서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결혼하고 애 낳고 인구정책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걸 해서 장인 재산을 사위한테 저기 하자 뭐 이런 거 저출산까지 아 지금까지 오늘 원미경찰서에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예. 북한 이탈 주문 다섯 명을 데려왔어요. 예, 예. 예, 근데 잠깐만, 뒤돌아보세요. 자, 원미경찰서 우리 안보수사과 직원들입니다. 자료, 경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대단한 회장님이셔. 왜냐하면 아나운서 목까지 다 해주시니까, 아, 우리는 오늘 날로 먹네. 예, 그래요. 네. 예. 자, 다음은 사실은
아니 저 순서가 있으니까 예 순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건복 저 대표님 잠시 무대로 모시고요 예, 나오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임사 및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바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배고프시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자에 나온 거를 인사말로 대신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적어왔어요 자 먼저 우리 초대의장님 박기라 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대의장님 조정기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3대 백현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NDN방송 1위원장님 전명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NDN방송 모든 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제가 인사말 끝나고 할게요 저는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지역 방송국이었는데요 오늘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었나만 라이브 중계 장비를 지난달에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 모두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왔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죽은한 법 없고 인생은 세홍지마다 말 한마디에 천량빛을 갚는다. 성경 구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면 저를 위한 주옥 같은 말들이 저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눈물 날라 갑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2024년 새해 갑진년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DN 방송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정진호 회장님 단상에서 자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터민 장학금 전단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네, 한마디. 자,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못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월드교회 옥성섭 회장님과 직원 일동 일어나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앉으세요. 다음은 삼정 영남양회 김종관 회장과 회원들 어디 계세요? 좀 일어나세요.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부천 녹색 환기협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송우회 김일성 회장과 모두 일어나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세 명인데요. 예. 아 많이 오셨다 가셨나요? 예, 그러셨구나. 예. 자 거기 계시고요. 다음은 세터민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단상으로 네,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 소사경찰서 관내 청소년 5명에게 지급되고요. 네, 장학금 전달금 150만 원입니다. NDN 방송 운영위원회가 후원하고요. 정진우 회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다음은 박기란 회장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드림스타트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고요. 전달은 우리 박기란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 관내 청소년 5명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고요. 금 150만 원입니다. 박기란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NDN 방송운영위원회 후원 장학금 150만 원. 네, 딱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어우, 자세를 예쁘게 잘 잡았네요. 이선구 도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선구 도의원님, 이선구 도의원님 단상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의 지금 긴급 제의가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이 지났다고 식사 먼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밥 먹고 저기 NDN 행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식사 자리에 가셔서 원하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오늘 많은 축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식사를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아니, 주셔서요. 아니, 가셔도 됩니다. 지금 가셔도 네, 돼요. 오픈만 천천히, 하면 되니까. 네, 천천히 예. 식사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NDN 자체적으로 시상식 거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도의원님 어디 계세요? 가셨나요? 네. 가셨으면 네 표창장을 저희가 수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란 회장님, 조성영 회장님, 백현수 회장님, 이명주 사무국장님, 이옥구 총무국장님, 경기도도의회 염정현 의장님의 표창장을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도우미들 표창장 준비해주세요. 네, 박기란 초대 회장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박길완. 귀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대독.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조성영 이대회장님. 네, 표창장 조성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도우미분들 꽃다발 좀 준비하셨다가 예, 시상할 때 좀 시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백현수 회장님. 표창장 백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 좀 주세요. 자, 다음은 이명주 사무국장님. 표창장 이명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옥구 총무국장님. 표창장 이옥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단체 사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앞으로 나오시고 꽃다발 들고 나오세요. 네, 앞에 보세요. 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장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영식, 이나연, 김은희, 서지연. 김영식님, 김형식. 김영식님 안 계세요? 네, 김영식님. 네, 넘어가시고요. 네, 이나현님. 네, 네, 표창장 이나현.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부천시의회 의장 최성운. 다음. 다음 김은희님. 김은희님, 네. 표창장 김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현. 아, 네네, 마지막. 이분이 서지현. 네, 서지현님 다음 나와주시면 됩니다. 표창장 서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천소사경찰서장상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백현수, 손춘화. 백현수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정진우 회장님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부천소사경찰서장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소사경찰서장상 백현수.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셨으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부천소사경찰서장 총경 고성한 대독. 네, 축하합니다. 다음 손춘화. 손춘화님. 부천소사경찰서장상 손춘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위촉장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촉장 안 하고요? 자,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영로, 김세구, 신태복, 이옥구, 김익희.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이요? 진영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분 쓰세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네, 위촉장 전달이죠. 네, 위촉장 자문위원장 진영로. 귀하께서는 NDN 방송에 깊은 관심과 사명을 갖고 본회의 발전을 물론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굳게 믿으며 NDN 방송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NDN 방송 운영위원회 회장 정진우. 자, 정진우 회장님, 네, 단상에 서 주시고요.
자, 정진우 회장님 단장에 서셔서 오늘 대회 폐회 선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폐회 선언 정진우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네, 다들 식사하시면서 정진우 회장님의 폐회 선언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NDN 운영위원회 전원, 네, 단상으로 모여주세요. 식사 중지하시고 전부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면서 행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DN 운영진 전부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자, NDN 우리 운영위원진 전부 다 무대 위로 나와 주세요. 자, 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NDN 방송 14주년 김영식과 경연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힘찬 박수. 자,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자, 무대에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하고 전직 회장님, 현직 회장님. 네. 자, 전부 쓰세요. 전부 단체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준섭 회장님 나와주세요. 이준섭. 자, 우리 박보경 씨 나와주시고 황소연 씨 나와주세요. 황소연 씨 나와주시고 이미혜도 나와세요. 이미혜 전 총무 나와. 빨리 나오세요. 이준섭 나와주시고 윤서연 부회장님, 김익희 부회장님, 노혜옥 진성욱님. 예, 전부 쓰세요. 바쁘신데. 자, 전부 쓰세요. 예. 예. 자, 저기,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사이 섰어요, 사이사이. 사이사이, 우리 박병민 의원님이셨네. 됐습니다. 너무 기대지 마, 진성욱 의원님하고. 저 김익희 의원님, 이쪽 좌측으로 빼주세요. 예. 좀 더. 오케이, 이거 넘어가요? 됐어요? 오케이. 임성욱 의원님. 예, 됐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NDN 방송 화이팅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사랑해, 하트. 얼굴 가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주먹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NDN 방송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거 해봤죠? 자, 하나 둘 셋 NDN 방송 화이팅! 마지막이요. 마지막 내년에 새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손 흔드는 거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